중머리와 중중머리와 중머리와 중중머리와 새마치 요렇게 있어요. 아, 요게 짧은 가사가 여러 개 있구나. 이거 겁나게 길어. 근데 겁나게는 말고 상당히 뭐 짧진 않아. 길이가 이상 있어. 자, 갈게요. 네, 길이가 있어. 가세시다. 가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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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해 세해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저기 식임을 가세해 가 새해 가새해 가새해 동백꽃을 따러 따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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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민주 전형적으로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 이렇게 있는데 가 이거 떠는 목 가 이제 평으로 내는 목 세 다시 떠는 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 세 시다 가 세 가 세 가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그렇지 우롱조롱 동백을 따다 우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좋은 살기 좋은 좋은 내고 오장일세 내고 오장일
이제 후렴이니까 가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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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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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어제 이제 또 후렴하는 거죠. 자,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은혜 혹은 내고 어장 일세 살기 좋은 내고 어장 일세 좋아요. 이제 건짐 되고 있어. 요거는 이제 2절 나갈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가세 가세해 가세해 세해 세해 동백꽃을 따러 가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 갈 혼수 만드네. 고장일세 알기 좋은 내 고장일세 시부 야 이제 2절 시작 시부 야 둥근 탈이 비쳤을지 온 천하에 비쳤을지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이런 것을 이렇게 전화를 흠스롱 안 온다고 결석한다고 전화를 흠스롱 숨을 방에 흠스롱 결석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 기분이 썩 좋지 않아. 그냥 문자로 보냈으면 좋았어. 전화를 막 걸어서 부랴부랴 해서 딱 보고 오늘 못 와요 그렇게 하면 나가 정말 기분 진짜 막 별로거든요. 오늘 못 온다는 거예요. 가야금 뭐를 못 온다. 에이 다시 시부 야 둥근 탈이 시부 야 둥근 탈이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가세
새해 식으로 조개를 줍고 조개를 줍고 그렇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우리 고장 우리 고장 못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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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똑같이 못해서는 못해서는 큰애기들이 동백을 땄네. 그렇지, 그렇지. 동백을 땄네. 동백을 땄네. 그렇죠. 저멀리 바다. 멀리 바다에는
저건 우리 고장 못해서 저건 그래게기 드리기 그래게기 드리기 동백그거 걸었다네 동백그거 걸었다네 가세 안 되겠다. 네. 빨간 동백 따다가는 빨간 동백 따라가는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이제 후렴이 가 아 이게 붙는 거예요. 빨간 동백 따다가는 시작.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임계신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따가다가는 따가다가는 부모고님 방에 부모고님 방에 꼬고자 주세 꼬고자 주세 가세
그러지요. 참 노래가 슬퐁 펑펑 슬퐁. 자 그러면은 배운 데까지는 이 빨간 동백까지 꽂아주세요까지 한번 해봅시다. 사이사이 저기 그 후렴 너감스러운 1절 끝나면 후렴, 2절 끝나면 후렴 다 후렴에 들어가야죠. 자 처음에 후렴으로 시작해서 가시다. 가세 밝혀놓고 은혜 애기 시집 딸 혼수 만드네 살기 조금 내 오자 그래야 이제 다음에 중중머리를 또 배울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춘향가 우리가 하던 것을 해야 쓰지요. 춘향아 어디 갔느냐. 나도 집 왔지. 얘가 물 하나 안 빼가 땡기고.